coconut milk. Can you recommend? 나 다음에? 타이티 차이. Medium size? 차이. Bubble 차이. 버블 타이티. 가자. 오정훈이 경험 배워라. 아예 작정을 하셨군요.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오케이. 한번 그 맨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무솔드리오 미노스님 경험 배워라. 우주와 소통하는 최초의 유튜버. 발로 걷어차요. 그러다가 친구들 여기 그 다구리 붙으면 어떡해요? 풍탭이 그 방콕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프롱캣. 드로킴님 누르고 다시 왔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장소를 꺼려하는 미노스. 하지만 태국 내로 모든 외국인들의 유입이 차단된 상황은 이런 곳을 방문할 좋은 기회가 되지. 따라서 커다란 유명세 때문에 가길 꺼려하던 딸랄로빠이 야시장을 큰맘 먹고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야. 하지만 아무리 초저녁이라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에 불길한 느낌이 엄습하였고, 아예 매장을 철수한 곳도 많아서 서서히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지. 하지만 곽티슈를 앞에 두고 눈 시뻘겋게 뜨고 나의 앵글을 주시하는 300명의 모습을 생각하니 37도가 넘는 무더위에 육수가 흘러내렸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그렇게 가냘픈 몸을 이끌면서 발견한 빙수집 가게. 기다림에 지쳐 갓티슈와 팝콘을 집어 던지려는 모솔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에게 집중하였고, 홈런은 아니지만 나름 2루타 정도는 되는 성과에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우리 모솔들도 만족한 듯 나뒹굴던 곽티슈를 다시 앞으로 가져와 결정적 한 방을 기다렸지. Can you recommend? 일단 모솔들의 성화에 못 이겨 들르긴 했지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아니지. 그녀가 파는 음식은 달달한 브라우니와 초코 시럽이 올라간 아이스크림. 달달한 걸 싫어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음식이지만 분량을 뽑고자 과감히 주문한 거야. 우한폐렴으로 인해 모든 상점에는 이렇게 비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고자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들릴듯 말듯 말하였지. 기본적으로 태국 여성들은 훤칠하고 짙은 눈매를 가졌기에 마스크 때문에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 코로나 시국이 그녀들에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해. 하지만 톨비 포함 택시비 8,000원, 1시간가량을 투자해 찾은 이곳 달랄로파이. 1분 1초가 돈인 나의 노력을 고려하면 아직 그녀로는 부족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충혈된 눈으로 팝콘을 입에 넣으며 모니터를 주시하던 모솔들은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눈을 떼지 못하였지. 하지만 한 번 본 야동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나의 스트리밍을 시청하며 주제넘게 눈만 높아진 우리 모솔들. 빙소녀가 금방 식상해진 그들은 마치 뽕쟁이처럼 충혈된 눈으로 나를 더 압박해왔고, 그들의 아바타가 된 채 또다시 정처없이 야시장을 거니는데, 그러다 발견한 돼지 껍데기 튀김 소녀. 물론 나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모가 아닌 바삭바삭해 보이는 튀김이었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미노스이기에 그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치마만 걸쳐도 침 질질 흐르는 모솔들의 성화에 또다시 쓸데없는 지출을 하는데, 우한폐렴 초기 한국이 태국에선 위험국가로 인식되어 조용히 지내야 했었지만 젠틀한 이미지에 팁도 두둑히 주어 좋은 인상을 준 마당에 숨기지 않고 한국인임을 드러내었지. 콩가올리 자. 그동안 인디마켓의 꼬치구이 소녀, 그리고 등장한 닭발국수 소녀, 발군의 미모와 미소, 그리고 과감한 그녀들의 의상에 기대 심리와 눈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상황에, 태풍의 눈처럼 느닷없는 노점상 디저트녀의 등장은 웬만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면 우리 모솔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을 지경으로 만들었지. 이런 까탈스런 눈높이를 만든 건 결국 내 잘못이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법.
어떻게든 풀발기한 모쏠들을 달래고자 시간을 끌며 이곳저곳을 싸돌아다니는 미노스. 태국 대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기에 멀리서 보이는 실루엣에 이끌려 찾아왔지만 한쪽 눈이 살짝 불편한 와중에도 부모를 도와 가게 일을 거두는 착한 소녀였지. 마땅히 살 것도 없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시간 끈 게 미안해서 여기저기 팁을 뿌리느라 현금이 없는 와중에 남은 35바트를 그녀에게 건네주었지. 츄뱅 아 인디티 다이로짱 홈츠 민호 차이 콘카오리 차이 코리아 so I don't think nothing to buy here so okay this is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help. it's okay. 가끔 불량 뽑았으니까 뭐 주고가야지.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고 하신 그 네오노트님, 이 정도면 어떨까요? 그렇게 패잔병처럼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숙소로 돌아가려는 찰나 우연히 지나치게 되는 버블티 가게. 저기 유명 인사인가 보다. 시종일관 다른 손님들에게 사무적인 태도로 응대하던 그녀는 훈남 교생을 먼 발치서 바라보며 소가리를 하는 여고생처럼 수줍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나의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자지러지듯이 웃으면서도 섹시하게 태닝된 피부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이따금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야.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켜야 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나의 등장이 가뭄의 단비 같은 청량감을 줬다면 그걸로 된 거야. 까올리라는 말에 갑자기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그녀. 그런데 그 환한 미소 뒤에 느껴지는 씁쓸한 여운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사내의 존재. 달랄로파의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그녀도 기둥서방에게 고통받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발군의 미모를 지녔다 하더라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미노스이기에 우린 그저 취객과 노점상의 관계. 또한 임자 있는 몸은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니기에 거리를 두며 차갑게 대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까올리에 화색이 돈 그녀는 억눌러온 여심을 마음껏 발산했지. 눈부시도록 환한 미소 뒤에 그늘을 숨기고 있는 버블티니어. 눈앞에 댄디하고 젠틀한 까올리로 인해 오늘따라 더 짙어지는 기분이야. 일회성 관광객이 대부분이기에 오늘 이후 못 만날 거라는 생각에 침울해지는 그녀. I'll come here every day to buy 더블.